기술이 되게 좋아요. 거기에 좋은 캐시미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사가세요 라고 해요 저는. 네. 아니면은 진짜 나 무게도 안 나가고 더 가볍게 가질 만한 선물이 뭐냐, 영국이 제약으로 되게 유명합니다. 원액 수출 국가가 영국이에요. 그러니까 영국이 제1 수입원은 금융업, 제2가 제약, 특허업이에요. 그래서 영국의 제약이 진짜 좋은데 비타민 원액도 수출하죠? 그러면 딴 나라는 이걸 섞어서 파는 거예요. 영국은 100%예요, 100%. 그래서 요즘 영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리코마토라고 해서 토마토 완전 농축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그게 항암, 비타민, 그리고 노화 방지, 그리고 전립선 암 뭐 이런 남자분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분들한테 되게 좋대요. 그래서 그 리코마토 되게 많이 사가세요. 그래서 저도 한국 갈 때 아버님 이만큼씩 10팩씩 사가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되게 가볍게 사가시기 좋습니다. 그래서 리코마토 네 그게 20 네네 원래는 되게 비싼데 지금 세일 들어가서 한 25파운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곱하기 1500원 하시면 됩니다. 갑자기 계산해서요. 그래서 세 갑 정도 사시면 그게 석 달치가 돼요. 네. 막 하나를 있는데 되게 가볍습니다. 누구 지인분들 선물하시기도 되게 좋고 내가 먹기도 좋고 사실 저도 먹어요. 저도 먹고 제 신랑도 먹고 저희 아버님은 약간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야뇨증 밤에 왔다가 많이 하시는데 원래 안 드시거든요. 저희 아빠 철저하게 약 안 먹어나 이런 거. 근데 아빠 그래도 나 이제 먹어야 돼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조언을 받으셨대요. 오 이거는 괜찮다 100%가. 근데 한국은 그게 섞인대요. 한국은 그래서 60, 70%래요. 네, 여기는 100%거든요. 그거 추천드려요. 자 우리 또 하이드파크를 지나 자,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안 막히면 한 15분 20분 정도 보실 수 있겠다. 많은 분들이 그래요. 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영국의 재미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늘 걱정입니다. 아, 영국 매니아 영국에 살고 있으니까. 근데 진짜 깜짝 놀라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. 진짜 뭐가 확 지나는데 저는 순간 밤에 너무 무서워지고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라면 우리 뭐라 그래요? 어머나 영어로는 Oops 뭐 이탈리아로 Mamma Mia 뭐 이러는데 저도 모르게 엄마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16년 살아도 가장 위급하거나 놀랄 때는 엄마를 찾을 수밖에 없는 나는 한국인이구나 도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.